청주 흥덕의 이현희 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7월 15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10월 29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4월 16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박근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대책으로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앗아간 사회적 참사가 벌어진 날입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7월 15일 오송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보수 정권에서 왜 이토록 많은 국민의 생명이 잃는 사회적 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진상을 제대로 규명도 안 하고 책임자도 처벌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누적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작년 1년 전 7월 15일 절개된 제방이 무너지면서 18분 만에 8만 톤의 물이 오송 지하차도에 들이찼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출근하던 시민이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14분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어이없는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 때문에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1년 전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만 진상이 규명될 수 있고 책임자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도지사와 시장을 맡고 있는 충북도와 청주시는 버티면 잊혀진다, 뭉개면 사라진다 라는 자세로 아무런 진상규명도, 피해자 지원도, 책임자 처벌도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코 이대로 그날의 진실이 묻혀지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민주당과 오송 유가족 그리고 시민대책위는 지금 그들을 다시 기억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기억과 다짐의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다시 오송 참사 진상규명 테이프를 만들어서 그 진상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TF가 구성돼서 다시 한번 오송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국정조사를 추진하는데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야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제가 구호를 외치면 오송 참사 진상규명과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구호를 함께 외쳐주십시오. 오송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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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 참사의 최종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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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국민의 안전은 우리의 진상규명 노력에 따라서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